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보셨죠? 예, 보고 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의 사고라 그래가지고 네 가지 이제 우리가 노인이 됐을 때 조금 고통스러운 거라고 해야 되나요? 고통? 아유, 안녕하세요, 진재근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노인의 이제 네 가지 고통. 우리가 노인이 되었을 때네 가지 고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두 번째는 이제 노인의 날. 노인의 날이라는 게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작은 걸로 노인의 노인 학대 예방의 날도 있더라고요. 노인 학대 예방의 날. 네. 네. 그래서 또 노인 학대 신고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눕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노인의 네 가지 고통 장필규 소장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거? 사고. 네. 네. 소개 좀 해주실래요? 아, 네네. 노인의 네 가지 괴로움. 뭐 사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그 이제 페이스북에 올려주신 내용대로 무슨 뭐그 경제적인 문제, 그렇죠. 네. 빈곤, 그다음에 이제 뭐 나의 이제 신체적으로 아무래도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병고에 시달리는 그러한 고통, 그다음에 그 한쪽이 이렇게 먼저 가는 경우도, 사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둘이 같이 늙어가도, 또, 그, 외로움, 그런 그 고독한 삶, 뭐 이런 것들이, 어려움으로 또 얘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이가 들면은 아무래도 이제 경제,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어떤 또 하고자 하는 일자리,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이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 역할 상실에 대한 여기 무의고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그런 노인들의 네 가지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근데 사실 이런 네 가지를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예방하고 준비하면 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네, 많은 부분, 네,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방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진지근 선생님이 우리가 예방법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방법. 진지근 선생님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마이크가 꺼져 있는데? 아, 꺼져 있었군요. 마이크를 켜면 네. 옆에 지금 아내가 성경 타자를 하는데, 미안해. 그 성경 타자 소리가 들어와서 마이크를 끊었었는데, 네. 이 성경 타자를 끝내겠답니다. 예. 그러니까 노인의 사고 말씀하셨는데, 빈고, 병고, 무의고, 역할, 무역할? 예.
하여튼 이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거 뭐 대처요. 저는 그 일자리가 가장 좋은 대처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가 이제 노인 돌봄이 일을 하면서도 이제 밥 굶은 사람 만나면 이제 밥한끼 사주고, 그다음에 뭘 잘하는가, 일할 생각은 있는가, 이런 걸 물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일자리라는 게 실제 본인이 잘하는 것을 할수 있는, 좋아하는 것을 할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나이든 사람의 경우는 그게 잘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우선 자원봉사부터 하라 그래요. 어디 가서든지 자원봉사를 하다 보면은 이게 좀 지나면 자원봉사도 교통비 주는 봉사가 또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자원봉사를 3시간 이상 하면 밥을 줘요. 식사를 챙겨줘요. 이제 병원 가서 이제 제가 그 세발봉사, 머리 감는 봉사 이렇게 하거든요. 가면은 세발봉사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먼저 먹어요. 밥을 먼저 줘. 식권을 챙겨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이 해요. 이한 5명 정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그 세발 기계 그 물통이 있어요. 이제 그 기계를 가지고 병실을 가고 이제 두 사람이 머리를 감겨요. 한 사람은 또 머리를 이제 드라이기로 또 저기 해줘요. 또한 사람은 이제 그 가서 안내 이제 찾고 이제 그런 걸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팀을 만들어서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모여서 이제 늘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이제 식사부터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실제 봉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3시간 이상 해야 되는데 그 병원 그이 세발 봉사를 한 20분 이내에서 20사람 이내에서 끝을 내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 말고 다른 세발팀이 또한 팀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주로 이제 화요일날 했는데 그또한 팀은 이제 토요일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병원 원무과 같은 데 가서 신청을 미리 하세요. 해가지고 하고 이제 다음에 화요일날 우리 올 테니까 월요일날 신청해서 하면 업무과에서 다이 조치를 해주고 그 명단을 이제 저희가 받아서 다니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봉사는 목욕 봉사가 있어요. 이제 목욕은 좀더 힘들어요. 힘든데 이제 그것도 이제 이성은 안 하고 이제 저희 남자니까 이제 남성들 하는데 이 목욕 봉사가 힘든 게 이제 조금 보행이 되는 사람은 괜찮은데 이제 장기왕 등급을 1등급 반대다니면 거동을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제 병실 가서 이제 그 침대에 올라가 가지고 두 사람이 그 저기를 이제 이 뭐야 모포가 아니고 광목 같은 거 그걸 이제 이 먼저 이제 몸 밑에서 다 넣어요. 이제 몸을 굴려가면서 그걸 넣고 그래서 양쪽에서 들어가지고 목욕 배드로 옮겨요. 그리고 이제 목욕 배드를 이제 그 저기 목욕실로 가가지고 이제 그이 이제 저기 옷 같은 거 갖다 이제 환자복이죠. 그거 다 벗고 수건으로 중요 부분은 가리고 그래서 이제 목욕을 해요. 근데 목욕실이 좀 더워요. 그러니까 목욕시키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욕도 두 사람 해요. 이제 상체 하체 그리고
저기 할 때는 세 사람에서도 머리 감긴 사람도 있고, 이제 그렇게 이제 목욕봉사를 하는데, 목욕봉사는 열 사람 이내, 이제 시간이 좀더 많이 걸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병원에 봉사를 했는데, 그게 저기 저 코로나 딱 들으면서 딱 끊겼어요. 봉사 자체가 막혔어요. 근데 이제 지금 다시 이렇게 할수 있냐고 이제 연락을 하면 아직도 오픈이 안 됐어요. 아직도 자원봉사를 못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밥 먹는 얘기 하다가 이제 이렇게 발전했는데, 근데 이제 때로는 이제 가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이제 프로그램 운영하면 이제 주로 1시간짜리를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근데 프로그램 한다는 것은 이제 그 주간보, 서울 같으면 데이케어 센터라고 그래요. 이제 그런 데 가서 이제 봉사를 하면은 뭐한 15분 정도는 체조하고 율동하고, 그 다음에 한 2, 30분 정도는 이제 뭐 색칠하기, 그림 그리기, 또 만들기, 이런 것들 해요. 그리고 이제 또 마무리하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저는 그 서울에 저 마포에 저기 저 함께 일하는 재단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파견 받아가지고 해서 일주일에 다섯 군데를 다녀요. 주간보호센터를. 이제 첫해는 이거 매일 한 군데씩 다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오전 오후 해가지고 이틀 반을 다니는 거죠. 그러면 제 시간이 더 많이 나갔죠. 그러면 함께 일하는 재단에서 한 군데, 이제, 봉사 한 시간이잖아요? 시간당 3만 원씩을 줘요. 그러면 다섯 군데 가면, 15만 원 벌잖아요? 한달 하면은 60만 원. 이렇게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용돈 같지만은, 그런 것도 이 전에 되는, 이 수입이 되죠. 근데 그것도 코로나 되면서 싹 끊겼어요. 근데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이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기관에서 요청을 해요. 저는 기관 요청을 못 받았는데, 근데 이제 저하고 이제 다니던 여성들은 뭐 가령 이제 그 종이 접기를 한다든지 이런 걸또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런 여러 가지를 저기 해가지고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면은 처음에는 자원봉사가, 그 다음에는 교통비 받는 봉사하다가, 그 다음에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제 유료 봉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인들이 이 이제 그 빈곤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폐지 줍는 방법도 있던데, 오늘 아침에 갔더니 이제 가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저 수레를 하는데, 저쪽에서 그 폐지를 보르박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끼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도 야 그거 내 거야 이러면서 또 소리를 지르더라고. 그 사람도 모른 척 하더라고요. 이게 폐지도 경쟁이더라고요. 이게 사실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그 구역들이 있잖아요. 나와바리가 있어요. 근데 침범하면 안 되는데, 그럼 이제 또 트러블이 생겨 그러겠죠. 근데 이제 어떻든 이 폐지를 그렇게 주워봤자 하루 열심히 줘야 5천 원 벌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드려요. 네. 저도 이네 가지 예방하려면은 일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일을 할수 있다는 게 건강이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봉사라든가 일이 할수 있다라는 거는 먼저 이제 병고에서 우리가 해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일을 할수 있다는 거는 또 어느 정도 이 수입을 주어지기 때문에 경제적인 고통에서도 해방이 될 수가 있고, 또 일을 하다 보면은 좀더그 여가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소외감이라든가 고독감 이런 것도 좀 줄지 않을까. 예.
그리고 또 자기에 대한 역할. 자기가 어떤 사회적으로 봉사를 하건 일을 하건, 아, 누군가를 내가 도와주는 쓰임새 있는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일이라는 걸, 봉사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이거 하나만으로 모든 게다 해결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유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 이야기가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망치를 가진 자는 모든 문제를 멧대가리로 본다. 예, 그 이야기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방향을 정하고 나면 다 그걸로 풀려고 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일에 대한 부분을 조금 다른 각도로도 보는데, 시골에 가서 많은 그 노인분들이 이웃들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뭐랄까, 도덕성이 점점 떨어지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걸 부추기는 게 뭐냐면, 근로작업 있잖아요. 그걸 하는데, 가서 자리만 그냥 지키면 돈을 그냥 나눠줘요. 그러니까, 다들 뭐 하시냐면, 저거 있잖아요. 전동일체요. 네, 예, 전동 패치. 그걸 가지고, 그냥 그 일하는 데 가면 그게 길가에 쫙서 있어요. 그렇게 서 있고 거기 모여가지고 이제 하는 시늉만 하고 나서는 전부 있어요. 근데 당연히 그런 걸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나머지 이제 그딴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나 뭐 요거를 그 기준으로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남들 일하는 걸 정당하게 일한다 생각 안 하고 그냥 다들 놀러 나오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그런 게 시골에는 그런 분위기가 진짜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해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게 하나 필요하고 또 하나는 또 그것 말고 진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이 들어서까지. 그분들은 진짜 병원 가기가 바빠요. 병원에 가면 물리치료 있잖아요. 특히. 그러니까 딱두 가지. 병원에 다른 시설은 다 축소하고 물리치료실만 키워요. 시골 병원들이. 그리고 가면은 물리치료하고 뭐만 하냐면 전부 수액만 맞고 있어요. 영양제. 그래갖고 서로 자랑하는 게 뭐냐면 나는 자식이 돈 보내줘서 요 색깔 요거 맞고 있다. 내게 니 거보다 5만 원 비싸. 이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인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노인하고 진짜 노인분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생각도 조금 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일을 대하는 거 이런 것도 꽤 많이 다른 각도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예. 그래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분들이 왜 일을 하게 됐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보면, 실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옛날에 산업발전이나 뭐 이런 거 하면서 도시로 사람들을 빨아들이느라고 온갖 산업체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공장이 도시 옆에만 있었어요. 시골에는 없었고. 그래서 그 공장의 헐값으로 인력을 빨아들이려고 그래서 쌀값을 계속 조정을 한 거예요. 쌀을 수입하기도 하고 막 저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농촌이 옛날엔 농촌이 더 부자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벼농사 많이 짓는 지역 있잖아요. 거기가 부자 동네였어요. 그랬는데 뭘 하냐면 전부 농산물 가격을 싹 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농촌에서 살기가 힘들게 도시로 다 사람들이 쏠리게 그거를 했던 결과가 지금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마침 이제 지금 원래 그랬던 걸로 생각하고 농촌을 마치 이렇게 신경 써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게 많은데, 예, 그래서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왜냐면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인정은 해야 되지만 그 근간이 어디서 출발이 되는지 이런 거 생각은 저도 이제 몰랐던 부분들을 또책 읽으면서 정말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새마을운동 책을 읽다가 그 새마을운동 그게 책이 진짜 두껍더라고요 생각보다. 예, 근데 그걸 읽어보니까 안에서 그런 내용 부분들이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다뤄지고 요즘 하는 문제들도 그 각도에서 이렇게 보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니까 저는 좀 이제 생각을 종합적으로 하면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그 했던 게 망치 가진 자는 모든 문제를 못으로 본다, 이거를 이제 저한테 또 적용을 해보면, 저는 그 디지털로 참 많은 걸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부터 뭘 하고 있냐면, 지금 오프라인에서 매일같이 이렇게 만나자고 하면 만나실 수 있겠어요? 지리적으로 가까우면 만날 수는 있겠죠. 굉장히 힘들어요.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뭐냐면, 같은 동네에 계시는 분들도 겨울에 이제 저기가 되잖아요? 노인정을 안 나가요. 왜냐하면, 가다가 미끄러지면 이거 손해다. 딱 그래갖고, 눈이 오든 얼든 너무 춥잖아요? 그러면 노인정이 싹 비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또 거기에다 밤이 길어지잖아요? 낮이 짧아지고. 이러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처럼 안 모여요. 그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이나 여기 모이는 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노인 많은 동네에서는. 근데 이제 완전 노인이 아니라 그 장년이라고 부르는 층 있잖아요. 실제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애들 많이 보냐면 20세까지가 청년, 저기 소년 또는 청소년, 요렇게 보는 거고 20부터 40 있잖아요. 제이시 아시죠? 제이시 같아요. 청년회의소나 여기에서는 39까지를 청년으로 봐요. 그리고 40부터 59세까지가 중년. 거기 이제 그 사회를 진짜 활동하는 그 측면에서 이렇게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 법적으로 뭐 요구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60부터 79세까지를 장년. 그리고 이제 80을 넘기신 분들, 그러니까 평균 수명을 넘겼다. 그러면 이제 거기는 진짜로 노인. 이런 식으로, 예, 요런 식으로 보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노인이라고 할 때는 사실은 사회가 노인을 일을 시키고 있으면 그 사회가 병든 사회다. 왜냐하면 평생을 그만큼 일을 시켰으면 그 다음에는 사회가 책임을 완벽하게 져줘야지. 그리고 노인이 뭐 좀 이 뭐랄까 젊어서 사고방식이 잘못 잡혔으면 모를까, 그 정상적으로 노인이 이렇게 쫙 되고 젊어서 진짜 일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낭비 안 하세요. 불필요한 데 쓰지도 않고, 그리고 갑질도 안 하고, 젊은 청년들한테 꼰대짓도 잘 안 해요. 제대로 저기 노인이 되신 분들은. 예, 근데 이제 소수들이 자꾸 욕을 먹이는데, 근데 그분들 경우에는 그 일을 갖다가 그 나이 돼서까지 계속 시켜야 된다. 뭐 아닌 거죠. 근데 분위기를 막 돋궈갖고 스스로 나와야 당신 건강이 보장되고, 스스로 나와야 당신 돈이 이게 충분히 해져갖고 당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이거는 자본주의의 병폐다. 이렇게 이제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일 아니고도 그렇게, 일은 스트레스를 반드시 수반하거든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일은 누군가의 스트레스를 대신해주는 게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스트레스를 안 받을 일 같으면 누가 그걸 돈 주고 시키겠어요? 스트레스를 받는 건데 그걸 나이 드신 분들한테 시킨다. 그거는 분명히 어딘가 하자가 있는 방식이다. 저는 그런 식으로 보고, 그리고 SNS 쪽이나 이쪽 보면은 젊어서 만났던 사람, 새로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날씨라든가 건강 상태에 상관없이 계속 만날 수 있거든요. 많이 만나고, 그 다음에 배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왜냐하면 그 기억력이나 판단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늦출 수 있는 게 계속 공부하는 거 되게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많은 사람하고 대화하고 이런 게. 근데 오프라인에서 되고 맨날 비슷한 분들끼리 만나기만 하잖아요. 세대 간에 이런 거라든가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어떤 차이가 있으면 자극이 돼요. 근데 같은 동네 같은 나이 때 맨날 같은 이야기 하던 사람들끼리 만나면 자극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생각하는 그 효과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고스톱 있잖아요. 모여서 하는 거. 치매 예방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완전히 멍하게 드러누워 있는 것보다는 나을지 모르지만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지적 능력이 필요한 건데, 근데 그거를 오로지 그거로만 딱 하는 거는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 귀찮지 않게 죽어가는 거. 단지 그 작업밖에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고스톱만 시키는 건 그거는 오히려 그게 노인 학대다.
예, 이런 식으로도 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SNS든 이런 화상회의든 온라인 장치들을 쓰면 사실 기계 같은 게 비싸지 않아요. 화상회의만 될 정도 기계들. 지금 당근이나 이런 데 제가 쓰는 노트북 9만 원, 10만 원짜리 준 것도 있고, 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 이거는 서현이가 일할 때 쓰던 거, 그거를 헐값에 받은 거예요. 단단위로 해갖고 제가, 그러니까 10단위도 안 넘어가게 단단위로 해갖고 제가 얻은 거죠. 그렇게 하고, 모니터 3개 쓰고 있는데, 모니터 2개는 막내가 쓰던 거 내놓은 거, 거실에다 내놓은 거, 그거 주워다 제가 쓰고, 하나는 당근에서 제가 싸게 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쓰는 요것들 다 합쳐봐야 얼마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정도는 얼마나 지역사회든지 자녀들이든 아니면 바깥에서 얼마든지 공급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 따뜻한 데서 편안하게 만나고 학습하고, 그리고 온라인을 통하면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는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안에서도 요즘 AI 쪽, 그런 쪽에 할루시네이션 같은 거를 보정하기 위해서 그 지적 능력이 남아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할수 있는 일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AI가 헛소리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바로잡는 작업이나 이런 거는 청년들은 오히려 그 접한 경험이 좁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거를 아예 그게 없는 걸로 이해하는 것들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경우도 드물지만 있어, 이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AI 보정 작업 같은 거할 때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디지털 쪽 관련된 부분을 아예 노인이 이미 들어가 버리신 분들한테는 새로 가르쳐 드릴 수가 없고, 저는 그거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근데 아무리 늦어도 작년 때부터라도 계속 요거를 쭉 이렇게 좀 환경을 갖춰드리고 지원을 해드리면, 그 뒤에 장년들도 그렇고 노년은 말할 것도 없고 뒤쪽에 지원 조직이 있어야 돼요. 알려드렸으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해라. 이게 안 되는 이제 나이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디지털 쪽을 활용해서 그렇게 해서 고독한 부분도 고독고도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빈고 부분도 저 비용으로 그 다음에 생활을 누리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풀고, 그리고 그거는 사실은 벌어서 스스로 해결해라, 이거는 빈고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최소한 저는 보장해 줘야 되는 게 의식주하고, 그 다음에 건강 의료 관련된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통신권. 그러니까 지금 쓰고 계시는 뭐 스마트폰이나 이것도 몰라가지고 지금 시골에 가면 있잖아요, 언뜻 생각에는 제일 낮은 금액 거 쓰고 계실 것 같죠, 시골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죠? 아니에요. 그 전부 통신사랑 그 저기 그폰 팔아먹는 사람들이 아주 밥으로 하는 거예요, 그쪽을. 황금시장. 그래가지고 10만 원 넘게 내는 분도, 제가 한 강의를 예를 들어서 한 10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꼭한분 정도는 10만 원 넘는 분이 나와요, 해보면. 그리고 대다수가 5만 원 금방이에요. 그리고 몇몇 조금 잘 저기 하신 분이, 그런 분이 2만 원, 3만 원대에 있는 분이 한두 분 계시고, 그리고 그 알뜰폰이라든가 이런 거 요령껏 해갖고 딱 해갖고 쓰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아예 스마트폰을 단절이 돼갖고 아예 못 써가지고 그냥 끊긴 분이라든가, 그거 아니면 어찌어찌 해가지고 한 2, 30명에 한두 명 꼴은 그 알뜰폰 쓰는 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들 하고 있냐면, 그쪽을 어떻게든 이렇게 돕고 함께 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밥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주는 게 있냐면, 나이 어느 정도 지나면 그 폰도 이 정도 등급에서는 그냥 유튜브 될 정도, 화상회의 될 정도, 요 정도 수준 기계도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문제 생기면 바로 교체해드리고, 그리고 안에 통신 같은 거 이런 것도 알뜰폰 정도 수준에서 딱 해드리고, 바깥에서 그 대신 뭐 바깥에서 영상 보거나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자동으로 막히게 그거 걸면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데이터 같은 거 이런 거 자동으로, 왜냐면 아이들한테는 그런 거 적용 되게 많이 해요. 부모들이 애들 폰 갖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슨 기능 되고 뭐할 때는 어쩌고 뭐 해가면서 게임 통제하고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하거든요. 굉장히 잘 발달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그거를 노인분들 쓰시는 거에다 환경이나 이거 맞춰갖고 조절을 해드리면,
아주 최적으로 쓰게 하는 것도 어렵지 않거든요. 본인이 막 이거 신경 써서 안 해도.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하고 뭐 지금 그 이동하는 부분은 조금 보조가 되고 있으니까 지역에 가면 택시 같은 걸 1,000원 택시 같은 거 있는 거 아시죠? 아, 모르세요? 몰라요. 노인분들은 그 농촌 같은 데서 1,000원만 내면 읍내든 어디든 병원이든 이거를 다 다닐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근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자체에서 그 택시 쪽에다가 지원금을 해주는 거예요. 그 기록만 정확하게 해서 어느 분을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했다 기록만 이렇게 되면 복권으로 해갖고 이렇게 모자란 금액을 보충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택시 이용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 노인분들이 그리고 필요한 곳들은 뭐 주저없이 잘 나가시고 그리고 택시 하시는 분들도 일감이 계속 저기가 되니까 이게 보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역이 활발하고 저기 하니까 그렇게 되면 또 사실 지자체도 손해가 아닌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해서 계속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고 이게 잘 되면 이게 잘 되고 의식주 부분도 아이 뭐 무슨 사회 저기 공산주의야 뭐 그런 것까지 다 해결해 주게 이런 시각도 볼수 있지만 달리 보면 젊었을 때 그만큼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저기 하고 그랬으면 도시에 집을 구해주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안에 의료나 뭐 문제가 생길 때 이동을 잘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곳으로 해서 그럼 개발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땅이 많이 비는 거, 집 빈집 나오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생기는 데들을 잘 정리해서 큰 비용 안 들어가는 범위에서 위험하지 않은 선으로 해가지고 정 힘드신 분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지내실 수 있게 장치들을 하고 이런 걸 하면 농촌 부분 쪽도 어느 정도 인구 감소 부분 이런 거 해결도 되고 나이 드신 분들 모이면 나이 드신 분들끼리 생활을 못 해요. 몇 분이 계시면 무조건 젊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모이면 그분들끼리 서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생기지만 그래도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젊은 사람이 붙고 요런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고 요런 구조를 이렇게 갖추기만 하면 농촌 노인 문제, 그다음에 청년들 일자리 문제 이런 것도 함께 풀리면서 도시 집중 부분도 사실 도시나 이런 부분을 젊은 사람들한테 내주어야 나라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도시에. 근데 도시를 진입을 못하게 그렇게 다 비싸게 해놓고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젊은 친구들은 계속해서 많이 보고 배우고 뭐 열심히 뛰어다니고 일을 정신없이 하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농촌에선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도시를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비워주는 거 그리고 젊은 층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거를 하는데도 역시 좀 디지털 쪽을 충분히 잘 활용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하면서 읽고 유튜브 영상도 보고 예, 그랬습니다. 네. 아이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진짜 유 대표님 말씀대로 뭐 망치를 든 사람은 못을 어떻게 한다고요? 몸만 보인다고. 그러니까 모든 게 제가 못을. 맨날 컴퓨터만 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눈에는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거죠. 아무래도 다 각자 가진 생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또 자기가 가진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죠. 예. 그래서 다 일리 있는 말씀이죠. 또 진재근 선생님은 이제는 봉사를 통해서 또 일자리를 통해서 노인들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또 빈곤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분들은 또 이렇게 그뭐다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쵸? 뭐, 수급자라든가, 뭐, 차상위 계층, 뭐, 이런 용어를 통해서, 물론 이제 자기가 해당이 되는데도, 그런 것들을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도 있지만, 오히려 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혜택을 받고 있어요, 지금. 어려운 사람들은. 네.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이 얼른 볼 때는 되게 합리적으로 보이거든요. 네네. 빈곤 한 사람만 도와주면 효율적이지 않냐.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쓰냐? 안 써요.
돈을 가진 분들이 쥐고, 네. 부동산이고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쥐고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머릿속에 한쪽에 두려움이 딱 박혀 있으니까 내가 이걸 놨을 때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적이 되면 그때는 해결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게 밑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렵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어려운 쪽 지원하는 그 지원책이 들어와지는데, 근데 그거에 대한 게 걸림돌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뭐 신청하는데, 뭐 요양등급 요걸 받을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요거 할 때는 뭐 서류가 어떻고, 저거는 요렇게 갖고 또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계산이 선다는 거죠. 근데 아예 딱 그거에 대해서 이 나이가 되면 요렇게 요렇게 해갖고 이렇게 지원이 된다 하는 시스템이 확실히 딱 돼 있고, 무조건 된다는 게 있으면 사실은 그걸 위해 갖고, 돈이고 땅이고 끌어안고 있는 거를 좀 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내놔줘야 되는데, 그런 내놓은 것들이 이제 우리 뭐 노인 그룹 홈이라든가 아니면 온갖 사회적 복지 장치들이 많잖아요. 그런 쪽이라든가 또는 그게 아니면 약간 위험스럽게라도 청년들이 일한다고 할 때 우리 투자 있잖아요. 투자 같은 것도 나 요 정도는 어차피 뒤로 가면 나는 완벽하게 딱 지원될 방법이 다 마련이 돼 있으니까 이 정도는 뭐 투자를 좀 해봐가지고 더 벌면 좋고 뭐 안 돼도 뭐 큰일은 안 나겠지 이런 마음이 들면 투자라도 신선하게 하는데, 근데 지금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싹 끌어서 끌어안고만 있는, 이거는 이제 사회 전체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방법, 어려우면 선택적으로 이렇게 갖고 뭐 신청하면 본인이 알면 알아갖고 잘 신청하면 해주고 뭐 그것도 심사 뭐 해갖고 요리조리 해갖고 해주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 교통카드처럼 지하철 그것처럼 그냥 나이 되면 그냥 딱 나오고, 나이 되면 다니면서 밥 먹을 수 있고, 나이 되면 도시에 좋은 자리는 아니지만 그냥 집도 집 한 칸 있고 내가 살 수 있는 거, 그리고 거기 가면 컴퓨터든 인터넷이든 충분히 쓸 수 있고 사람들 이렇게 교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그냥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시스템으로 만들면 그렇게 큰 비용 들어가는 작업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또 유 대표님 의견도 좋은데, 지금 뭐 우리가 이제는 현재 있는 제도들도 많잖아요, 여러 가지가. 그렇죠? 그래서 다 아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지금 이제 스쳐가는 게 뭐 이제 아파트라든가 가까운 데는 노인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노인정.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고독이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이제는 또 많은 분들이 그런 또 사회적인 어떤 제도들을 이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또 자기는 또 나이 먹은 분들이 덜어는 어떤 분이 나는 좀 특별하다 이러다 보니까 뭐 보통의 노인들과는 자기를 이제 구별 짓기도 하고, 물론 그런 분들은 외롭지 않으시겠죠?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일단은 건강이 뒷받침이 돼야 집 밖을 나가서 뭐 노인복지회관이라는 데도 있잖아요. 노인복지회관. 그렇죠. 노인복지회관도 지금 모든 게 다 무료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닐 수 있는 분들은 건강하신 분이에요. 두 발로 걸어가실 수 있는 분들. 예, 네, 그래서 제 생각, 건강, 그리고 또 노인 일자리라는 게 있잖아요. 노인 일자리. 그래서 이제 엄마도 이제 노인 일자리를 하셔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독거 노인을 방문해서 이제는 말동무. 근데 이제 엄마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누군가 찾아와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도 좋고, 이제 상호적으로 좋은데, 엄마랑 저랑 이제 어떤 일정을 잡으려면 엄마가 일주일에 한 세 번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약간 묶여 있다 보니까 조금 일정을 잡기가 어려워서 어떤 때는 엄마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엄마는 아파트 관리비가 없다고. 그러니까 누구나가 그 기존에 이제 누렸던 거를 놓기가. 근데 이제는 내년부터는 이게 대기자 명단에도 올리고 뭐 이러나 봐요. 근데 이제 엄마가 요번에는 놓으셨더라고요, 마음을. 그래서 내년에는 그냥 한번 넣어보고 안 되면 그걸로 이제는, 이제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또 본인이 얽매여서 하니까 일주일에 세 번이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엄마도 이제 꼭 외출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본인을 또 단장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어떤 건강을 위한, 저기,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유 대표님 이제 디지털, 이거 참 좋죠. 근데, 그러기까지는 아직도 쉽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많은 분들이 핸드폰을 그냥 스마트폰으로 쓰지 않고 핸드폰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인데도.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게 개인 탓이 아니고, 우리 그 뭐랄까, 폰을 생산하고 비싼 통신비를 받는 데들이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하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하고, 각 개인들이 그 자기가 게을러서, 자기가 무지해서, 그래서 안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니면서 하는 게, 실제 삼성이 이렇게 하면 안 됐죠. 그 정도 벌고, 그 다음에 KT하고 그쪽이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걷어갔으면.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당연히 기계나 통신 서비스하고 함께는 그거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동시에 제공을 해야 정당한 거죠. 왜냐하면, 근데 이거를 안 하게 되면, 잘 알게 되면 뭐가 되냐면, 기계를 안 바꾸고 있는 기계를 잘 쓰고, 또 요거를 모르면 통신 쪽 데이터를 갖다가 많이 안 쓰고 그냥 있는 거에서 돈은 많이 내고 데이터 안 쓰고 한 달이 지나가고 그 불로소득들을 취한 거예요. 저는 그건 진짜 나빴다 이 생각을 하고, 제대로 된 교재나 교육 기회 지원책, 그다음에 지원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배치를 했다면, 팔아먹는 데만 집중 안 하고, 그러면 이 수준이 되지 않았다, 당연히. 그리고 절대 개인 탓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공감이 가는 말씀이네요. 근데 이제는 어떤 경우는 우리는 이제는 교육받기를 내 탓이오라고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내가 무지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저는 그 교육이 굉장히 악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내 탓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는, 사회가 없다면 내 탓이오로 사회가 굴러가야죠. 그렇죠. 그거는 좋은 면이 확실히 많아요. 그쵸? 예, 근데 그게 아니고, 항상 사회라는 게 있고, 우리가 그것으로 먹고 살고 있는 공무원이라든가 국가조직이라든가 온갖 이런 장치들이 있을 때는, 그때는 거기서 그것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안 하고 전부 내 탓이요 하는 것만 열심히 교육해갖고 그렇게 해놓는 거는, 그건 교육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나쁘게 만들어진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기업이라는 데가 그 어떤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지만 그 이윤 추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업의 상품을 우리가 구입했기 때문에 이윤 추구를 달성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기업이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자기 분야에서 조금은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도움을 줄수 있는 그리고 그 자기가 생산된 제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유 대표님 말씀대로. 예. 오늘 이야기가 되게 이렇게 확대됐어요. 예. 그래서, 예. 마지막 마무리 발언 한 분씩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장 소장님부터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저 진재근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아주 이야기 보따리가 아주 풍성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 진재근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결국은 뭐 저도 그 많은 부분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뭐, 진재근 선생님 연배에, 그렇게 외부 활동하고, 하여튼 뭐, 일주일 내내 밖에서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런 게참 쉽지는 않은 건데, 참, 많이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내년에는 이제 지역에서 노인 일자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사회봉사형 일자리라 그래서, 작년에 그 생활지원사를 하려고 하다가 안 됐어요. 대부분 여성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남성들한테는 그게 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성차별 아닌가? 하여튼 그 사람을 부리는 그 저 입장에서는 남자들을 별로 선호 안 하는 그러한 그 일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한번 깨고 들어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올해는 생활 지원사를 보조하는 활동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것도 노인 일자리도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활 지원사 보조 활동을 좀 하다가, 그걸 하는 방법도 있고, 두 군데 지금 지원서를 냈어요. 하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소 부천사회협동조합에서 일하는 그러한 그 일자리하고, 그 다음에 원민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사회 서비스 공사형 노인 일자리 두 군데를 이제 그저 원서를 내서 다음 주에 아마 다음 주 안에 면접을 다 볼 텐데, 하여튼 그 지역에서 그 봉사 활동을 좀 하면서, 결국은 저는 아까 그 망치 가진 사람들이 모든 게 다 못으로 보인다고 우리 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평생 현역이잖아요. 저는 망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평생 현역을 이제 실천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주위에 널린 게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 뭐 일자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 본인이 준비하고 의욕만 있으면 세상에 널린 게 일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노인형 일자리가 됐든 디지털 뭐 DX 이런 뭐 SNS 활동을 하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본인이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일자리들은 무궁무진하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인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노인이 그 네 가지 괴로움에 대한 것은 뭐 현실적인 문제지만은, 실제로는 좀 그 진화하고 뭔가 그 배우고 실천하는 그러한 그 어르신들은 주위에서도 많이 보거든요. 그분들의 사고라는 거하고는 전혀 무관하죠. 무관해요. 뭐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뭐 외로움, 병고, 경제적인 이런 부분들 전혀 문제가 안 된 분들이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역시 확실히 그 준비를 하고 있고 뭔가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그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확대가 되고 늘어나는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100세 시대에 가야 되는 그런 그 사회 어떤 구성원, 그 구성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는 온라인에서 열심히 배우고 오프라인에서는 또 우리 실천하는 그런 그 경기도에서 지금 어르신 자체도 용어가 못마땅해가지고 신사 어른, 신사 선배, 그죠? 신사 선배라고 하는 말을 바꿨듯이 대부분 이제 뭐 어르신들도 다 신사 선배 대접을 받고 본인들도 그러한 그 우리가 뭐 품격이라 그래야 되나요? 인격 품격 얘기를 하는데 스스로 격을 높여 나가야 되겠죠. 그런 거에 이제 도움을 많이 또 드리려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스스로 또 솔선수범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김재근 선생님. 네. 네, 사실 저기 저 제가 건강교실에 이제 못 들어온 건 이 화요일 날이면 제가 이제 그 다른 선약이 있고 그래서 못 들어왔는데, 지금 오늘은 이제 이 다른 약속이 없어서 이 들어와 봤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좀 이제 그 뭐랄까 이제 우리 최미정 대표님이 늘 그 준비를 이렇게 하도록 안내를 해주시고 그러는데, 이제 그걸 이제 제가 이 자료를 이제 읽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참여하면 또 그냥 엉뚱한 소리 하고 그래서 이제 못 들어오고 이제 그런 점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제 앞으로 이제 토요일 날이 이제 아니다 토요일 간다 화요일 날이 이제 다른 일이 없으면 들어와서 좀 배우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금년에 제가 이제 마을 공동체 일을 인천 서구에서도 하고, 이 중구에서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보고를 이제 다 끝냈어요. 이제 뭐 거기서 이제 또 검토해가지고,
뭐또이 예, 환입하 아니 저기 잔금을 이제 환입하도록 아마 무슨 이제 연락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바쁜 거죠. 이 실제 또 아까 이제 그 사전연명으로 의왕서 상담사도 제가 이제 금년에는 그걸 안 했는데 작년에는 이제 이 작년부터 그 국립연명으로 관리기관에서 노인복지관에 그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상담사 그걸 이제 이 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30개 노인복지관이 지정이 됐고 난 뒤에 추가 20개 되고 이제 그 뒤에도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이 중구에 이제 중구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그 50개 기관에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노인복지관이 300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구에 가서 제가 담당자한테 내가 이렇게 사전연명으로 의향서 이 상담사다. 내가 와서 자원봉사를 하겠다. 근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뭐, 또 괜히 그거 이 말 저기 하면 또, 이 담당한테도 또 이 나쁜 소리 들어가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이렇게 이제 그 저희 그 뭐야 책산 육무용 이제 구의원이 한 사람이 와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그런 얘기 했더니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복지관 간장한테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또 역할이 좀 없고 그러면 이 구의원 통해서 그 관장이라도 한번 만나서 또 근데 그게 그 일주일에 한 번 뭐 두세 시간 하면 끝이거든요. 이제 그렇긴 하더라도 계속 또 이루어질 수 있으면 또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긴 합니다만은 역할을 이제 자꾸 만들어가는 비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오늘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대표님? 저는 아까 많이 떠들어서. 그리고 그냥 또 확인 하나만 더 하면, 네네. 우리 그 웰로 앱, 웰로 앱 이거 쓰고 계신지, 네. 예, 전에 많이 우리 여러 번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 예, 들어가면 그 연령대하고 가족 상황 따라가지고, 네. 지금 걸려있는 맞춤 정책 몇 건, 저는 지금 63건 걸리고, 네. 그 다음에 가족 정책하고, 그 다음에 동네 소식 이런 거 딱딱 정리해서 다 주거든요. 그러면 그 맞춤 정책 안에는 교육 몇 건, 그 다음에 돈 관련된 거, 지원금 관련된 거 뭐, 그 다음에 일자리 뭐 이래가지고 딱딱 나와요. 그리고 해보니까 로그인을 네이버하고 그 카카오하고 구글로 로그인이 가능한데 제가 보니까 제일 단순한 게 카카오로 로그인했을 때 제일 좋았어요. 네. 네. 그래서 혹시 아직도 안 쓰고 계시면 꼭 써보시고 다른 분들한테도 주변에 좀 많이 권해주셨으면 네. 네. 오늘 내용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그래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노란색 할 때 옐로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W-E 옐로 W-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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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분이 우리 한 분 그 여러분 많이 안 들으셨을까요? 소개해 주셨던 것 같은데 예 여러 번 했었어요. W-E-L-L-O 예 W-E-L-L-O요 저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다음 감사합니다. 네,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